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왔습니다. 하늘공원으로 가는 다리 주변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잠시 쉬어서 풍경도 바라봅니다. 주변에 독고마리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100계단 지났습니다. 또 잠시 풍경을 바라보며 쉬어갑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도 보입니다. 멀리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면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290계단 지났습니다. 다 올라와서 산책길을 걸어봅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가을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뱃사리가 있고 건너편으로 억새가 있습니다. 억새가 자라고 있는 산책길을 걸어봅니다. 흔들 의자도 보입니다. 포토존 안내판이 있네요. 갈 때와는 다른 억새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아름답지요. 쉬어가도 괜찮아. 힘들면 쉬어가세요. 산국이 피어 있고 위로 억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노을 지는 해가 낮게 떠 있습니다. 멀리 하늘을 담는 그릇이 보입니다.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나무숲처럼 보입니다. 전망대로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예전 같으면 억새가 우거졌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낮게 뜬 해가 꽤 강렬하게 내리쬐서 눈이 부십니다. 멀리 한강도 보입니다.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이제 내려갑니다. 해가 이제 거의 지려고 합니다. 억새 틈으로 지는 해가 살짝 보입니다. 주변에서 석양을 보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뱃사리가 자라는 길도 걸어봅니다. 역시 늦은 오후에 방문해서 뱃사리 뒤로 노을 풍경도 장관입니다. 쉼터가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하늘공원 안내가 보입니다. 하늘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새들을 위한 작은 숲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공원 주변이 있는 참나무 숲을 모델로 해서 이곳에 새들을 위한 작은 숲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변은 과거의 쓰레기장이었죠.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니 황조롱이, 메새, 파랑새, 꽃가참새, 돼새 등 많은 종류의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왼쪽은 난지 한강공원과 평화의 공원, 오른쪽은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는 길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길도 잠시만 걸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높아서 길 끝이 어둡게 보입니다.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늘공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